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사람에게 상처 주는 소인배는 어떤 인간들인가? 소인배들이 주변에 많다. 직장 선배, 동료 혹은 후배마저도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뒷담화와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소인배에게 상처받는 현대인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런 소인배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소인배들은 뼛속 깊이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성격도 개팍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부류여서 남들이 싫어하고 멀리하지만 상대하기 쉽지 않은 존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오랜 숙제였다라고 볼 수 있다. 공자가 얘기를 했다. 군자는 의를 기뻐하고 소인은 이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소인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부류이다. 군자는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익만 따지는 것이 소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권이 개입되었을 때 자기 이권만 추구하려 들고 남들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소인은 참 다루기가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라고 말을 했다. 가까이 하면 잠깐은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권이 개입되었을 때 바로 본색을 드러낸다. 불손해지는 것이다. 보통 1년이면 그런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나봐야 조금이나마 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쉽게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다. 소인배인 줄 모르고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언젠가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상처와 아픔으로 본인을 해함을 명심해야 한다. 묵자 역시 소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소인은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자를 얻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그리고 타인을 막무가내로 음해하는데 그 기세를 막을 길을 없을 정도다. 라고 겸해를 주장하는 묵자가 소인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다. 자기 이권이 개입되었을 때 타인을 막무가내로 음해하는 소인배들이 있다. 그래서 묵자는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을 사지 말라는 말도 했다. 소인에게 미움을 사게 되면 삶이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인배는 상대하기 힘들다. 소인배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의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기들의 이권만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한 존재이다. 그래서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소인배는 있기 마련이므로 어떻게라도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인배와 싸우자고 들면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을 모욕한다. 결국 만만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소리 지르면 겁먹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인배에게는
따박따박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겁먹고 할 말을 못하면 바로 공격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한번 공격하고 별 반응이 없으면 그 공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 그러므로 할 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말을 할 때는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이치에 맞게 무겁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소인배들은 사자 앞에 하이에나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내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소인배에게 그 상황과 부당함을 당당하게 얘기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착함은 소인배들의 먹잇감인 것이다.